네, 안녕하세요. 와이버 땡크의 비둘기사 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일들이 좀 있었다가 지금 보시면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네, 또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러느라고 좀 영상 올릴 시간이 좀 없었네요. 이사를 하긴 했는데 이집 정리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정리 꾸준히 하면서 또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파양입니다. 민감한 주제이니 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저의 철학을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괜한 오해 없으신 채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는 동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오래 했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파양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 파양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양면의 시선에서 좀 최대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파양이라는 거를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파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양친자 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파양은 입양받아서 키우던 동물을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분양 보내는 행위 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실제로 그렇고 파양은 정말 냉정하게만 말하면 동물을 합리적으로 또 올바르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인터넷 카페, SNS 페이지 등만 가봐도 키우던 동물을 다시 분양하는 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분양하는 글들을 보면 사연도 되게 다양합니다.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조절, 이직, 기숙사, 임신, 군대, 유학, 건강 문제 등등. 뭐 그래요.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곳으로 맡겨놓든지 아니면 분양을 보내야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사유로만 분양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파양이라는 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경우 또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내용처럼 보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빨리 동물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키우기 싫은데 내다버리기에는 동물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간 또 내다버리자니 그간 키우면서 들인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우니까 등등으로 일정량의 돈을 받고 다른 집으로 보내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재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게또 부정적인 소식이나 이야기를 듣는 게더 자극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굳어지고 또 그런 생각에 세력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이 뭐 건강 문제 때문에 고양이 알러지가 생겼거나 천식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 고양이의 털을 감당할 수 없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고양이를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키울 수가 없겠지. 근데 그런 사람한테 사연을 떠나서 단순히 파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약을 먹으면서까지 키우는 보호자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요. 뭐 물론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동물을 감당하면서 키우시는 보호자님도 물론 계시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실 어디까지나 보호자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런 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약을 못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질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뭐 자신의 선택도 있을 것이고. 때문에 파양을 하는 그 사람의 사정이나 입장을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닌 이상 동물을 파양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파양을 보내는 사람이 나쁜 거지 파양 자체를 나쁘게 볼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원래 주인과 생이별을 하는 건 교감이 쌓여있는 동물일수록 네,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거나 또는 키울 수 없게 된 동물을 책임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데리고 있게 된다면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그만큼 관리가 더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는 전부 동물의 몫이 될 거거든. 동물의 입장에서도 책임감 없는 또는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의 주인한테 굳이 소홀한 관리를 받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주인한테 가는 게 동물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기에 재분양은 무조건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보내기 쉬운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단순히 동물을 치워버리는 게 목적인 그런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진실은 그 동물의 주인만이 알고 있겠죠, 사실.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동물을 파양을 해야겠다면 입양할 때만큼이나 정말 진지하고 다양한 각도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동물을 보내야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인가? 그리고 앞서 말한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파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파양을 해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이다, 이건 역시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파양하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너 파양 안 보내, 넌 내가 끝까지 키울 거야 임마. 제 말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양면적으로 사안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였어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말이에요. 한 소리 지금 또 하는 것 같긴 한데, 재분양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재분양을 하려는 사람의 진짜 그 이유와 사유를 아는 게 먼저이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뒤 사정 모르겠고 네 이유나 사유 같은 거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너는 파양을 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건 그냥 마녀 사냥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 상관없이 파양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겠다라고 만약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사실. 대신에 생명, 윤리, 사랑, 책임 등의 단어 등을 이유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동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관리하면서 키우는 거겠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동물을 키우면 안 될 것이고 말이죠. 네, 좋은 생각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안녕!